이 공간은 에틀랜 리퍼블릭사의 플라이어 플로어라는 공간인데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바닥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발 움직임, 그 다음에 발이 어떤 방향에 있든 몸의 무게중심을 그 가운데 유지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선수들이 이 바닥의 숫자와 그 색깔을 구분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선수들이 여러 가지 동작을 빠르게 하면서 동시에 그 인지 능력까지 같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아주 고강도, 고난이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바닥에 있는 패턴과 문양은 일반 땅 바닥에서도 이렇게 그려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. 이 바닥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특수 방진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몸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착지 시에 그 충격량을 38% 정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, 선수들이 발목이나 무릎에 큰 무리 없이 여기서 점프 동작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문양은 땅바닥에 그려놓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랑은 운동 효과가 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네,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파워를 요구로 하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운동이고, 그 다음에 빠른 발동작을 요구로 하는 종목들에게 어울리는 운동입니다.